근데 실물보다 훨씬 낮게 찍어주신 것 같아요. 실물보다 괜찮아요. 하이, 리비입니다. 오늘은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는 날이에요. 겁나게 졸리고요. 비가 뒤질 듯이 오네요. 저번 주 브이로그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프로필 사진 찍는 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로 뺀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메이크업을 제가 안 하면 뭐 좋겠죠? 이 말이 아닌데 어쨌든 전문가의 손길 거친 메이크업을 받는 모습하고 이제 사진 찍는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담아보려고 하고요. 헤어 메이크업부터 먼저 받으러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컨셉이 약간 그 뒤에 파스텔 배경 깔고 과일이랑 뭐 이제 먹방 하니까 과일이랑 뭐 아니면은 뭐 빵 케이크 이런 네네 그런 프로필이 아니고 이런 프로필. 아니 뭐 단정하게 저는 이렇게 딱 찍는 프로필. 아니 유튜브 프로필. 네네네네. 아 그러면 약간 좀 상큼하게 해도 되겠네요. 네네네. 가죽바지 파게. 네. 근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은 안 가지겠지만. 네. 아니요, 너무 귀여워. 이거 기다리면 영상 올라오나요? 그렇죠, 당연히. 아이고. 근데 실물보다 훨씬 낮게 찍어주신 것 같아요. 실물보다 괜찮아요. 아, 근데 약간 더 이거 원픽. 이거 원픽이에요? 네. 그럼 이거 일단 하고. 2000 years later. 근데 이것도. 오래 걸려도 되는 건가요? 상관 없어요. 아, 이것도 예쁜데. 감사합니다. 양쪽으로 신경쓰셨어. 케이크 들고 찍은 게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색감 때문인지. 리비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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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아, 저는 어차피 못 먹으니까 냄새가. 아. 네네네네네. 다이어트 중에도 케이크 한 입 정도는. 케이크 한 입 정도는. 편지예요. 속세의 맛. 와, 너무 진한 속세의 맛.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잘 안 찢어. 떡크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크림 치즈네요? 빵도 너무 부드럽고. 누님 리액션 너무 다이어터 같아요?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 너무 죄송스럽고요. 이거 써도 돼요? 써도 되는 거 맞아요? 네. 끝. 여러분, 여기는 양대창. 유튜브에서 대창 먹방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요새 대창이 엄청 땡겨가지고 대창을 준비해봤습니다. 와, 촬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여기에 얼음 소주. 와, 이거 슬러시 쫙 오는 거. 슬러시 소주 이렇게 해가지고 짠! 와, 대창. 유튜브에서 보던 것처럼 파사삭파사삭한 대창은 아닌데 불맛 제대로 나고 맛있습니다. 나한테 대창이 땡기게 하다니. 유튜브란. 암튼. 여기에 사실 이게 진짜 먹고 싶었어요. 이게 뜨장이거든요? 부산 갔을 때 먹은 벌집양이 진짜 맛있었어가지고. 양이 먹고 싶었는데 그 맛은 안 난다. 그 맛은 안 나긴 하는데 맛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열쫄면. 아, 진짜 행복하다. 아. 김은 왜 주신 거지? 이거 염통 한번 싸먹어볼게요. 뭐 어떻게 싸먹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염통에 양파에 부추 싸면 되겠지? 곱창 대창 같은 거는 남이 구워주는 게 좋은데 내가 굽는 게 맛있긴 하다. 대창 하나는 이렇게 쫄면에
역시 다이어트를 하면 모든 게 맛있는 게 저 이거 리얼 사운드 촬영으로 찍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맛있는 맛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진짜 맛있어요. 어차피 남은 게 네 점. 네 점이고 요거 조금이라서 남은 거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오늘은 많이는 안 먹을 것 같아요. 먹고 또 편집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돼가지고 한 병만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그럼 내일로 넘길게요. 여러분 카메라 고쳤습니다. 다음날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한 일주일 뒤가 돼버렸네요. 딱 일주일 뒤가 돼버렸다. 카메라 수리 맡기고 오늘 찾아왔고요. 카메라도 찾은 겸 족발 먹으면서 일주일 만에 소주. 제 기준에서는 일주일 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몇 초 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요새 족발이 엄청 땡기더라고요. 진짜 먹고 싶었던 족발, 마늘 족발에다가 서비스로 받은 미니족, 불족이고요. 족발부터 먹자. 우와, 이렇게 껍딱 부분 사랑한다고 썼거든요. 야들야들해. 그리고 얘가 진짜 기대됐는데 와, 얘 개쩐다. 마늘 족발. 우와. 미쳤나봐. 이게 완전 야들야들해 보여요. 여기는 마늘족이다. 짠! 오랜만에 먹으니까 소주도 맛있다. 오랜만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짱 큰 족발 상추 쌈 싸가지고도 막국수 그리고 얘는 굴족발. 굴족발도 엄청 쫀득하고 맛있다. 이 집이 양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마늘족발 진짜 맛있어. 소스 묻은 친구들이 한 번 더 데워대서 그런 거 더 야들야들하거든요? 이런 순살 부분도 엄청 야들해요. 김치도 국산김치 일부러 시킨 건데 맛있는 거 보니까 국산도 잘하겠다. 여기는 완전 껍딱 부분. 그냥 껍딱. 껍딱. 이거 마늘 족발도 껍딱 부분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런 맛. 아우 좋다. 보아 한입 시작부터 슬플 기미가 나요. 이거 남은 거는 드라마 보면서 천천히 술이랑 같이 먹을 것 같은데 진짜 천천히 먹을 것 같고 울 거예요. 나는 이 에피소드 시작부터 느꼈어. 나는 울 것이다. 알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천천히 혼자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카메라 배터리 꺼지기 전까지는 찍을게요. 어우 근데 얘를 너무 오자마자 무리시키는 것도 조금 무섭고 어쨌든 아침입니다. 아침이고요. 어제 그 상태로 영상 마무리가 조금 어색하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아침 찍어볼게요. 어제 뭐 다 먹고 편집하다가 새벽에 잤기 때문에 뭐 숙취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저번에 옥선이가 이 할바를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좀 엄한 맛 아이스크림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유 아이스크림, 요 범산 목장 유기농 우유 아이스크림이라는 거를 일단 사봤고요. 여기에 그것들을 먹을 빵으로 쿠키네 집 스콘이랑 버터스카치 쿠키입니다. 이거는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계속 그냥 사 먹는 거예요. 버터 맛 나는 게 맛있더라고 얘네 거. 아무튼 오우 아이스크림 너무 땡땡 얼었네. 얘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새하얗게 생겼는데 부드러운데 별로 안 달고 산뜻하고 가벼운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맛있다 맛있다. 여기에다가 쿠키. 쿠키는 냉동 상태에서 에어프라이기에 한번 구웠습니다. 요 쿠키집 사장이 쿠키는 차가워야 제맛이라고 그랬는데 소신 발언하자면 쿠키는 따뜻한 게 제맛입니다. 그 냉동 상태일 때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5분 구워야 돼요. 진짜. 그러면 안에는 아직 냉동 상태에서 차가워가지고 쫀득하고 겉에는 이렇게 바삭바삭해지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기운도 있고 찬 기운도 있어. 그래서 무튼 맛있습니다. 이제 요 따뜻한 쿠키에다가 아이스크림 요렇게. 이거 할바 때문에 준비한 건데 까먹을 뻔했다. 할바까지 웃겨서. 와, 저는 쿠키를 쓰긴 했는데 진짜 크로플 아니면 팬케이크 이런 그냥 버터맛 많이 나는 그런 빵 아무거나 쓰셔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얘가 그 땅콩, 참깨 이런 맛이 되게 강하거든요. 참깨, 참깨 견과류 맛도 강하고 고소한 맛이 진짜 강해서 향이 그냥 확 살아납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여기에 스콘. 스콘도 버터맛 진짜 샜었거든요, 저번에.
얘도 할바까지 쪼사서. 얘는 그냥 아이스크림이랑 먹는 게 맛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요거는 아이스크림이랑 제가 해가지고 마저 먹을 거고요. 다음 주는 제가 지금까지 그냥 지나가듯 찍어놓고 못 쓴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가지고 와볼까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다음 주에 그럼 또 다른 영상 들고 올게요. 빠이.